네, 이번에 풀 문제는 공간 좌표 파트고요. 문제 읽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좌표 공간에서 점 A가 5,3,4와 XY평면 위에 점 P, ZX평면 위에 점 Q가 있을 때 AP 더하기 PQ 더하기 QA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어떤 좌표 공간상에서 평면 위에 두 점에 대해서 그 거리들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좌표 공간상에서 일단 그림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좌표 공간을 그려놓고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그러면 X축, Y축, Z축에 대해서 일단은 5,3,4를 한번 찍어볼게요. 좌표 공간상에서 항상 어느 정도만 좀 정확하게 찍으시면 돼요. 완전 정확히 말고요. 어느 정도만 찍으시면 돼요. 즉, 5, 여기가 3, 4가 되도록 해서 이렇게 점을 잡는 거죠. 이렇게 점을 잡으십니다. 그래서 여기가 A가 되고요. 5,3,4가 되겠다. 됐죠? 이렇게 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XY 평면 위에 점 P, 아 여기 위에 점 P가 있고요. ZX니까 옆이네요. 여기 위에 점 Q가 있을 때 A에서 여기 갔다가 여기서 여기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 거리의 최소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해볼까요? 이렇게 거리 최소, 이렇게 이렇게 거리 최소. 아마 이 거리의 최소는 이것을 직접 보고는 구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혹시나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좌표 평면에서 축의 위에 점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점과 나머지 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 즉 대칭을 이용해서 구했던 문제, 그걸 좀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얘랑 일단은 같은 거리들을 좀 찾을 거예요. 직접은 못 구하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하냐? 보세요. AP와 같은 거리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점을 XY평면, XY평면에다가 대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를 우리가 A'라 그럴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요거를 이으면 여기가 대칭인 거니까 여기가 길이가 같은. 즉, 요거를 이으면 아, 이 길이나 이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 점은 얼마가 돼요? 5, 그리고 3, 마이너스 4가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즉, 그냥 AP랑 같은 거리를 우리가 바꿀게요. 뭐라고요? A-P라고요. PQ는 두는 겁니다. 그냥. 마찬가지 우리가 QA랑 같은 거리를 찾는 방법은 똑같이 우리가 이 점을 XZ평면에다가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A-, 그러면은 이렇게 길이가 같은 수직으로 평면상에서 그러면 이거를 딱 이으면 얘 길이랑 얘 길이가 같겠구나. 그러면서 해당하는 이 좌표는 얼마가 돼요? 이 좌표는, 여기 좌표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아, 여기는 지금 Y좌표만 바뀌어서 5, 마, 3, 4가 되겠다. 이렇게 점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랑 또 같은 거리가 보다 A, Q, A'다. 그러니까 이제 구하고 싶은 최단 거리가 바뀌었어요. 그림상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여기 갔다가 여기 들렸다가 이렇게 가는 거리의 최소를 구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P는 XY평면의 점, 얘는 ZX평면의 점이다. 자, 그럼 얘 이제 최단 거리는 보이시나요? 그냥 두 개를 이으시는 거예요. 쫙 이으면. 그러면 이 직선은 XY평면을 지나칠 거고 이 직선은 XZ평면도 지나칠 거고 그 만나는 교점들이 해당하는 P와 Q가 되겠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뭐다? 얘의 최소값은 선분 A-A-다시 길이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최소값이죠. 그래서 우리는 방금 대칭이동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만 구해보면 되겠고요. 루트에 X좌표는 변하지 않았네요. 따라서 0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얘는 3이고 마3인 거니까 빼고 제곱하면 얼마예요? 빼고 6이니까 36 더하기. 그리고 얘가 마4고 얘가 4예요. 따라서 빼고 제곱한 8이니까 64. 따라서 100이 되니까 얼마가 되겠다? 10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소값을 같은 거리를 찾아서 결국엔 그 같은 거리를 이용해서 그 최단 거리는 한 직선, 일직선상의 거리가 되겠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